안녕하십니까.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 유튜브가 아니라 저희 샤론코치 TV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설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다르네요.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영재학교의 다양한 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의 다양한 면들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영재학교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전국 단위 자사고 라이브 방송했던 것처럼 실제로 영재학교를 고르려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그 단계마다 신경 써야 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영재학교를 다른 계열과 다르게 준비할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고생을, 그쵸.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그렇게 얻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다른 게 있는데요. 제가 서울과학고 가정통신문을 끌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아래쪽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이에요. 내용 보시면은 뭐 인적학적사항 비슷한데요. 수상 경력 등등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5번에 보면 연구활동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과제 연구한 거, R&D 한 거, 창의 융합한 게 내용이 전부 다 실리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재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아예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전부 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자기 성향에 맞게 맞춰서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죠.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에 관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에 적합한 포맷으로 변경시키거나 변형시켜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외의 학교들은 이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내용 포메이션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안에 있는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이 되고, 아닌 항목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더라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영재학교의 8개 학교의 특징,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영재학교의 8개 학교가 전국에 있죠. 전국 지역 이런 나누지 않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전국의 모든 학교를 지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중복으로 두세 개 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었었는데요. 8개 다 지원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한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눈치 싸움도 치열하고요. 우리 친구가 어느 학교에 맞는지 정확하게 보고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8개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 카테고리의 칸을 보면요, 총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학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전형, 장영실 전형이란 전형과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광주과학고 같은 경우에 지역 전형. 왜냐면 광주는 과학고가 없어요. 그래서 광주 학생들만을 위한 45명의 전형과 그 다음에 전국 전형 45명에서 총 10개의 칸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맞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 부모님께서 아시기로는 메이저 영재학교 3개, 서울,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6개의 영재학교와 그 다음에 과학기술 영재학교 2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비교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재학교 선택 부분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영재학교 선택,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친구가 서울대 및 상위 10개의 대학을 중점적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과,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유니스트, 비스트 등 우리 2공계 특성화 대학을 더 좋아해에 선호 쪽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 보자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서울,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합격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라던가 중간 정도가 되죠.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하면은 사실 서울대를 많이 가기보다는 카이스트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유니스트, 비스트 등 특성화대를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의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대나 아니면 명문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2분기 특성화대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한 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친구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역 인재 전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대전 지역에 워낙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대전 지역에서 살아남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이 일반 전형을 지원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울 경기엔 더 우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명확합니다. 뭐냐면 영재학교라는 것이 사실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형 학원들, 뭐 특히나 부산의 몇몇 학교, 학원, 그 다음에 대전의 그 무슨 학원들이요, 되게 유명하죠. 이제 이런 학원에 가다 보면은 반이 나눠져 있고 자기의 서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힘들겠어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을 보내봤을 때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 친구의 경쟁력, 그 다음에 어느 곳이든지 다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역 인재 전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 경기 친구는 다르겠죠. 서울 경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단 서울 경기 쪽에서는 서울 경기 학생이 넘쳐날 거고요. 그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보시고 우리 친구의 성향에 맞게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요. 전년도에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로 1차에 합격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네, 이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우리 영재학교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수학과학은 엄청 행복해 하는데 나머지 과목에 B가 많아요. 그런데 제출을 할때 영재학교 같은 경우엔 최소한 국, 영, 수, 과 이렇게 4개 과목에 대해서 원점수를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내가 불리하다, 학생부가 약하다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한다? 네, 1차 합격률이 높은 데를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경쟁력이 어떤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1차 합격률이 낮으나 높은 학교를 지원하시고요. 반대로 1차 합격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2차에서 시험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인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세 가지는 우리가 8개 학교 중에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단계 서류 전형부터 한 가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1단계 서류 전형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서류 전형을 볼때 가장 신경 써야 될게 학생부, 추천서, 자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영재학교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무조건 잘하면 무조건 한마디로 지필고사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에 대한 상담을 항상 영재학교의 학원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외에는 별도로 이야기해 주신 게 없어요. 하지만 영재학교 전형 같은 경우에 3학년에 보통 장현수 전형이나 이런 특별한 전형은 3월달 아니면 5월달, 6월달 자소서 씁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거든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2학년 선생님들한테 추천서를 부탁드려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또한 이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전국단위자 사고라던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때 자소서 분량 1500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걸 채우려면 한 3개월, 6개월 이게 아니라 내가 1년, 2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학생 활동을 해야지만 이런 부분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를 보시면서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우리 친구가 영재학교 공부하는 건 좋지만, 2단계 공부하는 건 좋지만, 학생부, 추천서, 자소서를 매 학기 신경 쓰면서 항상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친구는 조금
추천서하고 자소서에 신경을 덜 쓸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요. 보여지는 항목에서 그냥 눈으로도 보이실 텐데요. 자소서에 글자 수가 편차가 큰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항목수의 편차가 적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 활동이 적다라고 하면 써야 될 항목이 적은 걸 쓰는 게 당연히 적합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학교 선택의 한 가지의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자기소개서는 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요구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진로 및 지원 동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된이 동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진로를 생각하면서 왔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전공 역량이요.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역량이라고 안 하고 학업 역량을 물어본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우리 친구가 수학, 물화, 생지, 천문 등등 뾰족하게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대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대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분량이 왜 다른 학교보다 심하게 많지? 라는 것도 이 부분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가 착한가가 아니라 우리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잘할까? 우리 친구가 팀 프로젝트를 잘할까라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검은색으로 빡빡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두 가지 학교는 활동이 많아야 된다, 다른 학교보다라고 생각하시면 학교의 차이점이 조금 더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준비를 하실 때 최근에 장영실 전형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에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AI 전형도 생겼다라는 것과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장영실 전형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장영실 전형은 1단계에서 우리 친구랑 개별 면담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우리 친구들을 전부 다 모아서 1박 2일이 아니고요. 방이 없이 이틀 동안 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한마디로 별도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다른 우리 학부모님들 얘기할 때는 그냥 무시험 영재학교 전형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무시험 전형이기는 한데요. 단, 2단계에서 첫 번째 구술 면접을 볼때 나오는 문항의 수준이 영재학교 2단계의 한80%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채워야 되고요. 또한 가지 분야에 뾰족한 친구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가지 분야는 사실 영재학교를 합격하는 수준 이상의 자기의 전공 그 적합성과 전공 특이성, 그다음에 그 발전될 수 있는 자기의 뭔가 포텐을 보일 수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공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영재학교 2단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형이 한국과학 영재학교 한 군데만 있는데 앞으로 우리 초등학생들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요. 왼쪽에 내용,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 영재 발굴 육석 전형 수립이라고 해서 우리 제4차 과학 영재 발굴 계획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발굴, 육성, 심화, 촉진 기관이라고 5단계로 과학 영재학교 관련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1번에 무시험 연중 수시 학생 선발 전형 도입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확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학교도 이런 포맷의 전형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네, 우리도 이제 시작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가 경기과학고등학교인데요.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과학 영재학교 신입생 선발, 한마디로 이제 내년 선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땅땅땅 내렸는데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AI 분야 대면 관찰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진행 방법이요. 무시험 전형까지는 아니에요. 이 영재학교 그 경기과학고등학교는 특이한 전형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수학과학에 대한 시험을 영재성검사 1, 영재성검사 2라고 해서 영재성검사 2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소프트웨어 AI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재성검사 1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별도로 뽑아서 우리 일반 친구들은 영재성검사 2를 시험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 친구들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험 전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량만 되어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AI에 뛰어난 친구들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들이 앞으로 영재학교 지원하시는 친구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단계 영재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주 많은 그 학원들에서는 이제 이 2단계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크게 강조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재학교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고 3년간, 4년간 어떠한 커리큘럼을 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학원들의 커리큘럼을 좀 봐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네,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특이점 말씀드릴게요. 우선 영재학교는 8교가 동시에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 복수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인데요. 영재학교 시험을 보는 시기 전후로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말고사가 엄청 중요한 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그쵸. 물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있어요. 2학년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 무엇이 담겨 있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해, 2단계가 중요해라는 얘기를 학원에서 듣고 있으면 내신을 소홀히 해서 영재학교는 어떻게 쳐봤는데 만약에 떨어질 경우 뒤에 엄청나게 리스크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세요.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는 너는 할 말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오늘 간략하게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수학에서 통계가 빠졌기 때문에 참 보기 어려운 벤 다이어그램이죠. 오랜만에 벤 다이어그램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영재학교를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해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원에서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KM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어를 해야 되고요. 화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하고 지구과학도 올림피아도 하면 좋지만 아니면 아니라도 이 정도 공부해야 돼요 등등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허파 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영재학교 2차 시험하고 분명히 그 자격이라던가 상을 따기 위한 올림피아드 시험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동일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콕 집어드립니다. 무엇이냐면요. 영재학교 2차 시험은 영재성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시험지 정도의 시험 문항으로는 우리 친구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드 문항처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항들이 나와줄 수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물어 파울 KM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좋기는 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빼는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경시를 하거나 아니면 상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드릴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 파울 KM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 파울 KM을 잘 풀기 위해서 식을 암기하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비하기 시작해요. 영재학교 2단계는요, 물어 파울 KM에 나올 법한 문제를 자신만의 풀이 방법을 통해서 깊게 공부하면서 자신의 내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어 파울 KM을 점수를 따야지라고 암기식을 공부한 친구는 거기에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어느 학원에 1등부터 시작해서 15등까지가 있어. 그러면
다부터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반 애들도 이가 빠져서 요렇게 붙고 오히려 2단계 반 레벨 2에만 친구들이 붙지? 이거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친구들의 학습 스타일이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영재 학교를 위한 공부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화올 KMO 무료를 시킨다라고 하면 절대 화올 무료 KMO에 상을 타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화올 무료 KMO를 좋아하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즐거워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재학교 학원 다니는 친구들마다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어디서 얘기할 데가 없네요. 제가 이대 유튜브 채널 샤론 코치 TV에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1000명 정도 분이 안 보시더라고요. 유튜브 자주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네가 무료 파워 KMO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가끔씩 가다가 뭐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거안 해도 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책임져도 될 만큼 영재학교 8개 학교의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중등과학과 원과정 그리고 KMO 1차보다도 못한 정도 수준의 과정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원들에서 그 문제들을 왜 가르쳐 주는 거죠? 학원들이 잘못했네. 일단 1차적으로 학원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뭘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이 공부를 안 하면은요, 영재학교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살아남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성취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급 과정을 가르쳐야 좋은 학원이라고 인지도가 나요.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대치동에 있는 영재학교 대비 학원들은 합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의외로 평촌, 수지, 수원, 대전, 부산, 그다음에 뭐 광주 등등 이런 데에 영재학교의 합격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적 서울 지역에 반해서 이 지역 친구들의 경우에 선행 정도의 수준이 조금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영재학교에 맞는 효과적인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각 학교마다 지역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요것이 보이긴 합니다. 자, 2단계의 TMI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단계 캠프 전형에 대해서 1단계 자기소개서보다 더더더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는 영재학교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회복하셔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캠프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공계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는 포럼이 있었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포럼에 보면은 우리 서울과학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3단계 캠프 전형이야말로 영재학교에 적합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면 우리 친구들의 선행 또는 사교육의 정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3단계 더 중요해질 것이고 더 효과적이고 변별력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재학교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말이 캠프라는 말 그대로 당일이 아니라 원래 1박 2일, 1박 3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이 당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느냐? 매년 다르고 학교마다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오히려 제가 이 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학교라는 것은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한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등학교의 고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영재학교는 라인을 이렇게 타게 되는 거예요.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결론적으로 영재학교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가기 좋은 친구들, 거기에 원하는 친구들을 뽑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카이스트의 융합인재학부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원한대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원하는 항목들을 보니까요, 폭넓은 교육, 맞춤형 교육, 창의 실행 능력, 세계 시민 의식, 자발적 성취 동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의 포커스를 잡으니까요, 과연 영재학교에서 3단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여져요. 그렇죠? 먼저 발전지향적 사고가 가장 큰 포인트일 텐데요. 이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실험이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술 면접을 통해서 수학 과학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말할 수 있는 역량인지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쓰자면 얘기하자면 평가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에세이랑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세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주는지를 평가받게 되고요. 토론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얼만큼 다른 친구와 소통하고 교류하는지, 싸우는지 아니에요. 토론에서 이기는지가 아니라 소통하고 교류하는지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그 캠프에서의 우리 친구의 태도를 엄청나게 많이 살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지성이 있는 친구라는 경우는 가장 먼저 비판적인 사고, 한마디로 A를 A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A이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학문적인 호기심, 뭔가 새로운 것에 나올 경우에 신기해함, 한마디로 누가 져서 공부한 게 아닌 친구들을 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인데요. 재밌죠?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대집 착력하고 비판적 사고력이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재학교라는 곳은 사실 고등학교 입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정말 영재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부들을 좋아하고 이런 성향의 친구가 맞는지를 고려해 보시고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재학교라는 것 분명히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70% 이상이 서울대, 그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를 가니까요. 사실 고3이 없는 정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고려해 보자면 1단계 비교과랑 나의 진로에 대한 노력, 2단계에 대해 지필에 대한 학업 능력, 3단계에 내가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비판적 사고와 영재성, 그 다음에 과제집 착력, 그 다음에 토익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성향까지 이 모든 걸 갖춰야 된다, 인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먹을 것이 많은 대입을 위한 학교라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가 정말로 이 학교를 행복해 하면서 다닐 수 있고, 이 학교에 적합한 것인가를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학교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교육원을 좋아하는지 정말로 이공계에 대한 관심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때도 컨설팅이라던가 방향이 필요하다면 유거영도 채영도 권장 찾아주시고요. 오늘 샤론TV에서 인사드리는 영재학교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